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식에 대한 컨셉을 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제 봤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AI가 지금 할 수 있는 프론티어 에어리아가 시각적인 부분과 인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AI 기반의 새로운 혁명기술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는 것에 대해 관련되어서 가야 되는 가능성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평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생각이 있는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제 큰 집까지도 우리가 될 수 있었는데 도시라는 게 사실은 그 자업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대량 생산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파퓰레이션이 이런 그 자업을 이뤄내는 도시 성장이 주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제 이런 스마트하고 스마트 컨셉이라든지 혹은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회적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런 도시의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업이냐, 컨벤션이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AI라는 부분들이 그런 뭐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야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늘려왔던 도시건설부가 이르게 되면 파퓰레이션들, 서비스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되면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다양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았던 그 부분들은 결국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측면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가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AI가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산형 시스템인데 여전히 우리는 도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용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시티가 진행이 된 사람이 물리적 자원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 자원이 지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깔려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AI라는 분산형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얘기가 생기는 게 뭐냐면 물리적 자원이 지원되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도시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이게 로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제 한다든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단기적인 해결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뭐 공간의 부분 해결하는 것도 우리한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는 틀은 뭐냐면 장기간에 이미 이 도시와 비도시 간의 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차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AI가 혹은 이런 스마트 컨셉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이퀄리브리엄을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AI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실제 이렇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이퀄리브리엄이 도달해서 극복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뭐, 이렇게, 비도시, 농촌, 산촌, 없어져야 되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 AI의 능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지금 이대로 우리가 단기적인 곳에만 집중해가지고 AI를 갖다 개발하게 되면 이 다른 곳은 전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국토 기획이나 국토 개발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AI를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지금 AI가 분산형 시스템으로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으로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수요와 공급의 마켓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급변이 일어난 곳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잘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AI를 어떻게 접목할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수요자, 공급자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출연하실 분이 송기령 다음 국회의원인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유니버스 컴퓨팅 나오면서 UCT라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oT를 기반으로 시스템 같은 얘기 했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좀 큰 모둠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기차를 출발했었는데, 계속 실패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형태가 굉장히 큰 자본을 투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나 혹은 혜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방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알고 불을 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만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소비자는 그 비용을 지불할 의도는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는 샘플로 되어 있는 주로 이제 굉장히 큰 산유국들이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파이프를 못하고 끝냈던 법이거든요. 이제는 이게 촉발되어서 활성화되어진 이유가 사회적 인프라는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피더블한 형태의 기술이 올라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생성이라는 것이 자동화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꿈이 크면 거기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희망이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관리 비용을 줄이고 싶어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관리 비용이 줄어들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뭐 세금이건 요금이건 이런 부분들이 줄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고용이 감소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관리 비용을 줄여준 걸로는 아마 사회적 갈등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에러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지 현재 관리를 효율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게요 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런 것이 민간 사업을 유축시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활성화라는 게 전체 경기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미래 도시는 좋은 거니까 후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다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합의는 아직 안 일어난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기를 하다 보니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행복의 정의는 subjective well-being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잘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모여서 하는 게 행복한 거고요. 어떤 분은 모인 게 싫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여서 삶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논문이나 아티클들은 공공의 어떤 그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불행을 막아주는 거지 행복을 정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견뎌비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래핑의 문제 이런 것들은 불행을 야기하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거나 억제해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행복해야 되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엇인가 오만하거나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는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무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 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세 번째 이슈는 부력을 보인대요. 지금 보면은 지금 스마트시티에 대한 각 도시들이 먼저 손들고 난 게 현재 그 도시의 현안 내지는 정체성, 내지는 희망 같은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도시에는 이게 중요한데 어떤 도시에는 안 중요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아까 그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도시에 살 수도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떼제레가 나오면서 파리하고 리옹이 상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끝에 먹고 금요일날 오전에 안 먹는 다음에 떼제레 타고 이제 세컨하우스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두 개의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둘 다 레지던셜 플레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스마트한 형태의 오피스까지 나오면 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각 도시의 분업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혹은 분업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그때 레지던셜을 한 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도시의 목적은 무엇일까가 때로 때에서는 요리마다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적으로 우리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각자의 현재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없고요. 다만 우리 생각하는 것과 미래가 다를 것 같은데 우리의 리프로스펙티브한 개인적인 형태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더 나아가서 공공이 무엇인가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은 좀 제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유가 계속 커진 정도로 갈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리소스가 커질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풀어하기 위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선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그때 그랬을 때 민간과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아주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공부해보고 더 답을 좀 드릴게요.
네. 아, 성경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마 이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행복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불행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공공의 모독을 하는 게 아니고, 라이프 사이클 중심으로 그런 이런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동희 국민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 국민대학교 상당히 수학적이고 높은 선을 말씀하셔서 다음에 토론하게 되면 저는 청문회나 앞에서 하든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제하셨는데 하나는 군대의 휴학 공간에 제한, 이런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저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강남국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같은 조건, 같은 파라메타로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갈까요? 저는 사실 꼭대기 정책이라는 활용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강대의 균형발전은 같은 파라미터가 아닌 강북 자체의 행복감 요소를 다른 쪽으로는 만족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 문화, 예술 쪽,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공간이 제한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이나 국까지 내려가고 있는 이 클러스터링 정책 중에 모여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보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융복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창의적으로 나온다면 그게 공간의 제한에서 아이디어 공간의 확대로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단이니까 동안에 스마트 시티 많이 하면서 주장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하면서 CCTV를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녹번행을 케어한다든가 뭐 시설물 관리하고 드론을 이용해갖고 뭐 불법 뭐 건물 감시하고 뭐 이런 행정 관리를 많이 했는데 모든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단일식으로 분절되게 사업이 추진하지 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 없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부르 로봇 같은 걸 다니는데 뭐 시부르 로봇을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식품값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올리면 좋은 도시가 이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발 사례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인간은 물리적으로 행복 물리적으로 풍요하고 좋지만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행복의 요구나 조건은 각자가 맞는 환경에서 맞춰가야지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쫓아가면 그거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남국의 균형발전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지역에 맞는 클러스터링에 맞는 구축된 여러가지 그 리소스를 통합해서 복합적으로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앞으로 스마트시티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분절돼 있다, 통합될 수 있도록 강조해달라는 말씀이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게 결국은 하나의 생태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상원 한반대학교 교수님께서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키우는 서비스하고 생태계인 것 같은데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980년도에 제4는 건설업의 생산 유발계수가 2원짜리를 지닌 3.5원의 타워프가 있었거든요. 그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3.5원 공급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2.5로 떨어졌어요. 이게 파스 이펙트도 있고 생태계 이펙트도 있는데 건설이 이제 산업을 리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 시멘트에다가 콘크리트 집어서 이제 건물을 만들었는데 네, 아까 조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센서가 들어가고 Io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정 정도로 건물 자체가 판단해서 서비스 레벨업을 일정 정도 해주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스마트 시티 생태계에는 여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혹은 형태적으로 센서가 많이 붙어야 되는 거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안전해져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햇빛을 받게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형태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정의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지려면 물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욕구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욕구는 뭐 공통적으로 원하는 욕구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선택적인 욕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서머이션으로 따지면 전체 사람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인프시대가 비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들어간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훨씬 유틸리티나 혹은 효율이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H가 이 건설사업 3.5에서 2.5로 추락한 것들을 한 4.5, 5.5 정도로 올리려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목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SH는 과연 그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H나 혹은 건설하는 사람 중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IT 형태로 적용될 수도 있고 아날로그 형태로도 적용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날로그로 건물을 다 만들고 나서 IT를 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프로세스상에서 바뀌어야 할 것 같고 그 프로세스상에서 바뀌려면 요 단계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어떤 기업하고 플레이어로 같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업의 목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기업의 목록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기업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성격 중에 하나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결과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SH가 지금 그런 기업들을 보면 한 5인 이하의 기업이 한 80% 90% 정도예요. 문제는 조그만 기업들이 퍼포먼스를 효용을 만들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올라왔느냐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다는 게 있어서 SH가 어떤 형태로는 그 좋은 생태계, 좋은 도시를 만드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일정한 그런 소규모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목록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목록화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정 필요한 부분들은 SH 자체 내에서도 개발해야 할 것 같다. 때로는 이니셔티브를 찍고 리딩해야 되는 파트도 있고 다른 기업과 연대해서 융합해야 되는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는 파트너십 단계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플레이어가 많지 않다. 지금 몇 개의 네이버나 혹은 다음이나
카카오 등등의 그 독점적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의 형태이고, 이 초기 단계가 지나고 나면 소규모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이제 독점 기업들이 이것들 다 잡아먹는 것들 긍정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건 SAC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SAC가 해야 될 일들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좋은 기업들에 대한 정의와 그 수단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목록과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친환경, 좋은 공기, 혹은 좋은 햇볕, 그 다음에 안전한 것, 이런 카테고라이즈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또 때로는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서비스나 기업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건전한 형태의 그 기업의 생태계, IT 생태계, 좋은 도시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태계 서비스는 얘기 들으면서 SH가 무슨 일을 할까? 단기적으로는 3.5에서 2.5로 추락한 걸 3.5, 4.5, 5.5로 넘어갈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고, 그러려면 파트너십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고 찾아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SH가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많아지면 결국은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건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교수님께서 좋은 도시를 SH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생태계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면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프로바이딩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좋다는 좋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을 프로바이딩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거죠. 툴을 만들고 리크루팅하고 레벨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좋다는 것이 친환경이냐 공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려서 각 분야별로 플레이어들을 키우자,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들을 이제 양성하자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굉장히 정말 SH가 해야 될 좋은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홍승기 명대학교 교수님께서 현대 도시에 사는 도시인의 삶이 제가 보기엔 너무 바쁘고, 그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저는 이제 큰 문제가 과잉 생산, 과잉 소비. 사실은 산업화 이후의 세계가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또 그러면 아주 그 평등했느냐, 평등하게 그렇게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 와중에 또 어디에서는 굶주리고 또는 핍박받고 뭐 이런 그 불균형의 문제, 이게 이제